네, 올림포스2의 2강 두 번째 문제는 jellyfish, 즉 해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파리 여러분 뭐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동해안 바닷가 이런 데 가면 해파리 죽은 시체들 막 올려고 뭐 그러거든요. 얘들이 해파리 자체도 뭐 걔들 자체가 무슨 뭐 아기가 있어서 그러겠어요. 근데 가끔 사람을 막 쏘기도 하고 혹은 그 주변의 어장을 막 파괴하기도 하는 그런 좀 해로운 녀석들에 관한 이야기죠. 뭐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젤리피쉬 형태 다 있지 않습니까? 젤리피쉬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볼까요? 바로 첫 문장만 하고 젤리피쉬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 Jellyfish are found. 종종 발견됩니다. 어떻게? Large swarms or blossoms thousands, even millions of individuals. 거대한 swarm 하게 되면 무리란 뜻인데요. Blooms of thousands. 수천 마리가 수천 대 수천 마리의 그 이 해파리들이 마치 꽃처럼 쫙 펴져 있는 거고 실제로는 수백만 마리가 오기도 한다라고 종종 발견된다. 최근 그 숫자 the number of these blooms observed by scientists and fisheries has been rising 문장입니다. 밑줄 친 문장은 문법에 나올 만한 소지가 있죠. The number 보면 3인칭 단수의 주어로 나왔다는 것. 그래서 the number 하게 되면 동사로 s가 붙는 거죠. 칠판 이쪽에 보면요. 시험에 빈번하게 나오니까 알아둡시다. The number라는 녀석은 숫자라는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s나 es를 붙여야 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근데 the number가 아니라 a number of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a lot of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명사가 단수나 복수를 붙게 되니까 복수가 되는 거니까 뒤에 동사에는 s나 es가 붙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를 일치시킬 때 the number라는 녀석을 이렇게 일치시키고 a number 나왔을 때는 뒤에 있는 녀석하고 일치를 시켜주는 것이 영어에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he number가 나오면 숫자잖아요. 넘어가서 이쪽을 보시면 이러한 해파리 떼들의 숫자가 근데 observed by 과학자들이나 어부들에 의해서 관찰되어지는 이러한 숫자가 has been rising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 상승하고 있는 중이어 왔다가 되는 것이죠. 이 rise 같은 동사도 좀 체크하면 좋은데요. rise라는 동사는 자동사로 자기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The raise는 누구누구를 올리다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잘 구별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has been rising 과거부터 지금까지 상승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자, 해파리 봐야죠. 네, 구글에 보면은 다양한 해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네. 낙하산 같기도 하고 그쵸? 신비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생기기도 하고 뭐 바닷속에서 보면 되게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심해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쵸? 무슨 진짜 낙하산 같이 생겼어요. 마치 외계인이 바다에 있으면 외계인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저는 해파리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 해파리 이렇게 생겼죠. 제가 이제 구글링으로 바로 찾아서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질문하다 보면 이런 거 찾고 싶은 생각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다른 거 찾잖아.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해파리에 가서 많이 이제 보고 있진 않은데 이런 것들 생기면서 야 이거는 무슨 합성같이 생겼대요. 근데 합성이 아니라 물고기 있는 걸 보니까 이런 해파리들은 귀염둥이이네요. 그쵸?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바로 jellyfish인데 수백만 마리까지 같이 나온다는 그죠? 자 이제 질문 계속 가볼까요? Often they are as long as 5 to 6 city blocks. 종종 그것들은 5개, 6개 정도의 도시 블럭 정도로 길이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 젤리피쉬 한 마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지칭한 대상을 잡아보면 이 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these bloom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둘을 연결.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해파리 떼들은 도시의 다섯 개, 여섯 개 블럭 정도의 길이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one mega bloom은 거의 300m 정도 되는 길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녀석들은 have a number of harmful economic effect. 아주 많은 해로운 경제적인 효과들을, 영향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a number of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 놨었죠. 많은이란 a lot of이기 때문에 뒤에 복수명사랑 연결됐습니다. 근데 얘는 주어는 아니니까 주어 동사 일치는 아니지만 더 넘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cause 불러일으키고요, disrupt 하고요, wipe out 하고요, clog 하게 됩니다. 병렬 구조로 초록색 end를 중심으로 1번, 2번, 3번, 4번을 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하나씩 볼까요? Beach closing. 해변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1년에 바닷가에서 노는 난리란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해파레띠가 딱 나타나면 사람들 쏘이니까 그 성수기에도 해변을 닫아버리는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는 것이죠. 그 앞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아저씨는 무슨 죄예요? 해파리 때문에 왜 아이스크림 못 팔게 되는 겁니까? 치킨 아저씨는 못 파는 거잖아요. 그쵸? 두 번째는 commercial fishing, clogging과 tearing holes를 통해서 CLOG, 이게 막히다라는 뜻인데 하수구 같은 게 막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막혀요? 뭐 머리카락 들어가고 지저분한 거 들어가고 뭐 이거저거 들어가고 막 막히잖아요. 그게 바로 clog인데 이 CLOG라고 하는 단어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우리 심장 질환에서 혈관이 막히는 게 바로 clog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관의 주변에 뭐 콜레스테롤 이렇게 뭐 기름기가 껴갖고 관이 좁아지고 이런 현상이 있죠. 그게 바로 clogging입니다. 여기서는 해파리가 그 호수 같은 데 껴버리는 거죠. 아니면 물고기 잡는 그런 그물이나 이런 데 확 껴버려갖고 뭐 또 미끌미끌하니까 잘 빠지지도 않고 이런 현상인 거지. 그물에다 구멍을 내거나 그물에다 뭘 단단하게 막혀버림으로써 commercial fishing, 상업적인 업, 그냥 단순하게 도시 어부가 낚는, 알죠? 한 마리씩 낚는 게 아니라 상업으로 쫙 끌어들이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얘기했어요? Wipe out coastal fish farm. 연안에 있는 물고기 어장을 완전 휩쓸어버린다는 거죠. 아까 그 귀염둥이 같이 생긴 애들이 와서 물고기 다 잡아먹는 거예요. 마지막, clog ship engines. 안 끝났어. 배 엔진을 막아버린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해파리 한 마리가 막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그치? 엔진이 쏙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배 엔진은 움직이지 못하고 이거 뭐요? 다 열어갖고 다 뜯어봤더니 그 안에 비장하게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지. 내가 너희를 막았다. 위리지랄 하는 거죠. 아유, 그죠? 그것들은 또한 also close down coastal burning. Coal burning. 그것들은 막을 수 있는데 coal burning과 nuclear power plant 두 가지를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Close down이니까. Coal burning은 석탄을 태우는 거고요. Nuclear power plant는 알다시피 원자력 발전소잖아요. 이런 발전소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다? 맞죠? Cooling 중요한 거. 그래서 냉각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by blocking their cooling water intake라서 냉각수를 intake, 빨아들이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물 쭉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 물 빨아들이는 거에 뭐 600m, 500m 정도 길이 되는 그 새 해파리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딱 막아버리는 거야. 나중에 막 물이 안 들어와. 왜 이래 이게? 화력발전소 막 온도 올라가고 있어. 야 꺼라! 꺼! 냉각수에 안 들어왔니? 가봤더니 처참하게 죽어있는 우리 해파리 새끼들. 최악이죠. According to Chinese oceanographer Wei Hao and other marine scientists, 중국의 해양학자인 Wei Hao와 다른 해양과학자들에 따르면 the startling growth of a jellyfish population, 놀랄 만큼의 해파리 그 개체수의 증가는 threatened to upset marine food web, 바다의 식량 웹들, 명사를 의역해서 얘는 먹이사슬이죠. 먹이사슬을 upset, 교란하는 것으로 위협을 하게 된다. 그리고 ecosystem services 두 가지도 이렇게 교란을 하게 된다는 점이죠. 병렬 구조로. 그리고 turn into로 바꿔주게 될 것이다. turn은 s가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래서 병렬 구조로 end 병렬이 요 turn과 upset으로 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는 파랑과 파랑을 연결해서 upset의 목적어로 두 가지를 연결했다면 빨간색 병렬은 turn이라는 동사 원형 때문에 upset과 함께 앞에 threatened to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해양에 있는 생태계를 마구마구
교란시키는 위협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urn A into B로 A를 B로 바꾸는 거니까 세계 가장 생산력 있는 바다에 의역하면 뭐 황금 어장 같은 것들을 Jellyfish Empire, 그냥 해파리의 제국으로 바꾸도록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있는 꼴이다 라고 최근 관찰 결과를 설명한 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보여줬던 우리 젤리피쉬 그 귀염둥이랑은 달리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글 자체가 많이 어렵진 않죠. 문법적인 포인트를 몇 가지만 잡아드렸고요. 병렬 구조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글은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일치불일치가 내릴 수 있죠. 젤리피쉬가 해파리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들, 특히 여긴 부정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들만 자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두는 게 우리 내신 대비하는 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 정리되셨죠? 자, 우리 해파리처럼 살지 맙시다. 2강의 2번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